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노래하는 화가 원숙이입니다. 지난주에 연습을 많이 하셨나요? 이제 점점 우리가 형태가 잡아지고 또 형태를 잘 잡아지면 색칠까지 가능한 네, 곧 여러분들도 스케치를 잘해서 또 색칠까지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네, 잘 따라오시면은 나도 분명 프로 못지않은 선수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번주는 우리가 집을 그려보고 건물을 그려봤어요. 그럼 건물 주변에는 우리가 뭐가 많을까요? 네, 조경들, 나무, 그 다음에 화단, 그 다음에 화단에는 꽃들이 있을 거고 대체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죠?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쫙 있는 우리 동네들 풍경을 보면은 가로수를 심어놨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나무를 그리는 방법을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무를 그릴 때는 나무는 도형에 어떤 도형이 응용이 될까요? 자, 원기둥이라는 도형이 이제 나무에 활용이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원기둥이 나무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본인 기초죠. 자, 원기둥은 어떻게 생겼어요? 자, 원이에요, 그쵸? 원인데, 자, 원기둥은 두 선이 평행선이 있어서 사각형을 그린 후에, 자, 요만큼, 요만큼. 여기를 타원을 그려요. 그리고 여기도 타원을 그려요. 그런데 이 원기둥에 우리가 이 타원 중에 밑에 타원은, 자, 여기는 속에 들어가는 거니까 안 그려도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 어떻게 된다? 이렇게. 원기둥이 되겠죠. 원기둥이란 어떻게? 양사방으로 360도가 돌아가죠. 돌고 돌아요. 그쵸? 이쪽에서도 봐도 돌고 이쪽에서 봐도 돌고 이쪽에 와서도 돌아요. 자, 이렇게 돈다는 뜻이겠죠. 원이 타원이 돕니다. 자, 그래서 이 원기둥을 이 원기둥의 모양은 곧 우리가 그리고 싶은 나무 기둥입니다. 나무 기둥.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무를 그려볼까요? 자, 나무는 여기가 우리가 땅이에요. 지면이라고 하죠. 이 나무가 삭이 터서 하늘로 이 삭이 터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나무의 줄기, 기둥은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쵸? 그래서 기둥은, 자, 원기둥이 돼 밑에는 넓은 원이 타원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작은 타원이 생겨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쵸? 그럼 얘가 쭉 올라가면 여기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면 이 원기둥의 원이 점점 작아지고 밑에는 굵어져요. 자, 나무가 예를 들어서 이 타원이 바뀐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꾸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무겁기 때문에 땅으로 쓰러져요. 그래서 나무란 우리 나무는 어떻게? 땅에 박혀 있는 이게 뿌리들이 있어요. 그쵸? 이건 우리가 눈에 안 보여요. 그쵸? 얘네들이 땅에서 뿌리를 박고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쓰러지지 않고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의 기둥은 밑에 타원이 크다. 위로 점점 가면 작아진다. 그쵸? 이거는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가다가 옆으로 또 팔이 하나 생겼어. 팔이 생겼을 때도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굵고 이게 크고 타원이 여기는 작아.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이렇게. 또 여기도 팔이 또 하나 더 생겼어. 자, 여기서도 하나 더 생겨 볼까요? 이렇게. 여기는 크고 작아. 자, 그렇게 되면 이거를 우선은 나무를 그려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무 기둥을 이렇게 밑에는 원이 크고 위로 올라가면 작다. 그쵸? 점점점 자라고 있어. 얘네들이 점점 더 100년이고 뭐 100년 동안 사는 나무도 있지만 그러면 이 타원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러면 이 속에 우리가 잘라보면 이 속에 뭐가 있다? 나의 태라는 게 있어요. 점점점 숫자가 나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이 타원은 하나씩 하나씩 더 늘어나기 때문에 밑에는 이렇게 부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무에 기둥 그리는 방법. 자, 이렇게 기둥을 그렸어요.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자 여기에 땅이에요. 여기서 나무 가지가 갈라져요. 여기서 또 갈라지고. 자, 어때요? 여기는 굵기가, 나무의 가지가 굵기가 굵으면 여기는 가늘다. 자, 모든 게 다 원기둥의 응용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작은 또 가지들이 생기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냐, 나뭇잎이 있어요. 나뭇잎은 이렇게 나뭇잎 모양 아시죠? 이렇게 다 쌓여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나뭇잎을 하나하나 붙여서 덩어리를 만들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조금 더 어반 스케치나 드로잉은 빠르게 스케치하는 그런 기법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냥 덩어리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남의 기둥을 한번 자세하게 그려놔 두고요. 자, 여기도 풀밭을 그려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햇빛이, 빛이 여기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부분이 밝다. 그러면 반대는? 반대 방향은? 어둡다. 여기는 밝다. 그쵸? 그러면 스케치 할 때 우리가 밝은 부분 반대 방향에는 이렇게 약간의 선으로 어둡습니다. 이쪽은 어두운 부분이에요. 라고 이렇게 꺼보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그려놔도 뭔가 내가 그림을 좀 그리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오실 거예요. 간단한데, 그쵸? 자, 거긴데, 자, 나뭇잎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에서 빛이 오니까 여기 있는 부분은 밝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어둡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살짝 손을 힘을 빼서 연하게
다음에 여기는 빛이 여기 있으니 여기는 그림자가 져서 어두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자, 이렇게 선을 넣을 때는요, 손에 힘의 강약 조절을 잘 하셔서 밝은 부분은 손에 힘을 빼서 이렇게 연하게, 어두운 부분은 힘을 줘서 이렇게 진하게. 그래서 나뭇잎을 밑에는 진하게, 위에 부분은 아주 이렇게 손에 힘을 빼서 연하게. 그럼 여기는 진하게. 뭔가가 이렇게만 해놔도 입체감이 나타났어요. 이게 이 그림만 봐도 빛은 이쪽이다, 이쪽에서 온다, 이쪽에서 온다 라는 걸 확실하게 그림에서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뭐든지 반대 방향에는 어둡게 표현을 해주고 진하게 칠해주고, 빛이 오는 부분은 손을 힘을 풀어서 그 부분을 아주 연하게 처리해주고. 여기에서 자, 선을 어떤 선을 해본다? 이런 선을 해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선을 해보기도 하고요, 이런 선을 해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뭇잎을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선, 다양한 문양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걸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다가.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자, 한 가지 또 이렇게 이쪽 면이 밝으니까 연필의 선을 연하게 한번 해보고요. 이쪽은 어둡다고 했으니까 연필의 선이 좀 진하게 해볼까요? 요렇게만 해도 뭔가가 입체감이 나잖아요. 자, 여기는 반대 방향이라 선생님은 전체적인 큰 선으로 해서 이렇게 어두운 부분을 표현을 해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그냥 뭉게 우리 구름 모양 그리듯이.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오늘은 자, 나무 그리는 방법 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어떤 걸 배웠죠? 건물 그리는 방법을 배웠죠? 이렇게 건물을 한번 이렇게 자,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우리가 스케치가 나오는 거겠죠. 여기서 자, 하나의 작품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선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선을 쓰든 이런 선을 쓰든, 여기에는 선을 다양하게 쓸 때는 형태를 다 갖춘 후에 이렇게 다양한 선으로 빛과 그림자를 표현을 해서 입체감을 나타내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나무 그리는 수업을 한번 같이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기초는 우리가 배웠던 수학 공부에서 1, 2, 3, 4를 배우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배우듯이 우리 기초 그림에도 이런 기초가 이렇게 도형, 선, 이것이 모든 것이 기초가 이루어져서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선을 활용해서 또 빛과 어둠을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은 선수가 되시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이제 빠르게 테크닉 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스케치를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 자, 심화 과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되고요. 모르겠으면 영상 1번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시청을 하셔서 지금까지의 단계까지 다시 복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즐거우셨나요? 네. 또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